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이게 통이야 이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송이 점점 뭐요? 말하세요. S 나카무라님. 방송이 점점 뭐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말을 끝을 뭉뚱거리고 흐리지 말고 정확하게 얘기해보세요. 방송이 뭐가 어째서요? 예? 네? 말을 하세요. 두 형님 안녕하세요. 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할 말 없으신 것 같은데, 예, 내보내드릴게요. 네가 그러니까 700달러인 거야. 아하,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700달러 방송에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700달러 방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뭐가 좋나 아프네. 아, 모르겠어요. 저 그 철근에 집 갔다 오고, 철근에 그 스튜디오 갔다 오고 나서 목이 엄청 부었어요. 아침부터 이 목 뒤쪽 이렇게 완전 사가가지고 엄청 아파요. 침 삼킬 때도 아프고, 요즘 독감이 유행이라는데 집 밖에 나가면 이렇게 무서워요. 감기 옮아서 오잖아요. 누가 감기 걸렸었을까요? 목이 존나 아파요. 아, 코트님 혹시 16강이라는 명문화에 임전 무퇴를 치룬 태극 전사들에게 덕담 한 구절 의뢰드려도 될까요?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 정말 태극전사들의 이 투혼 강명 깊게 봤습니다. 네, 정말 백이종군하는 마음으로 밀어붙이면 스페인 월드컵 우승후보, 강력한 우승후보, 문제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브라질이죠. 백이종군하는 마음으로, 예, 아듀 2010년 여지껏 월드컵 역사상 우리가 두 번의 16강 진출이 있었습니다. 2002년 그리고 2010년 저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브라질과 함께. 근데 이번 월드컵은,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뭐랄까, 토사장들이 존나 한바구음 터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역배 진짜 역배가 너무 터지니까 이제 토토하는 사람들 사라질 듯? 토사장들 그냥 푸근할 것 같아요. 아, 정말로요. 예. 네. 역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그렇지 않아요? 와, 심심했는데 이 새끼 방송 켰네. 방송을 켰으면 시청료를 내셔야죠. 왜 자꾸 공짜로 보십니까, 이 씨발 새끼야. 예? 바다 어서 왔나? 아, 바다 어서 오고. 아, 목 아파요. 죽을 것 같아요. 아, 어제 방송했어야 되는데. 아니, 칼리스토 프로토콜 봤어요? 스팀 평점? 존나 부정적. 완전 쌉 부정적. 예, 진짜 나 이렇게 실망 주는 게임은 또 오랜만이네. 미리 사전 예약했으면은 굉장히 땅을 치고 후회했을 듯. 예, 일단 최적화 문제가 컸다 그렇고, 여러가지 지금 굉장히 좀 맞물린 상황이, 크래프톤 주식이 완전 바닥을 쳤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이런 얘기, 크래프톤 주식에다가 투자한 사람들은 눈가를 뽑으세요 하면서 굉장히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예, 좀 실망감이 좀 큽니다. 예, 실망감이 좀 크고.
플레이 타임도 사실 뭐 5시간 내지 6시간이라고 하니까 이게 지금 할 맛이 떨어져요. 아니 게임이 8만원짜린데 그래도 고 정주영 부회장님이 하신 말씀 자네 이거 해봤는가. 아 해봤어? 어 자네 이거 해봤어? 뭐 이거? 그 얘기가 왜 나오죠? 그러니까 직접 해보지 않고서는 말을 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말도 있죠. 똥을 먹어봐야만 똥인 줄 아느냐. 예. 스팀 평가에 매우 부정적이 떴다라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굳이 제가 8만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게임을 구매하고 또 방송에서 예 아무리 뭐 취미방송이라지만 내가 재미없으면은 이게 취미방송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내가 즐거워서 해야 되는 방송이 취미방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재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 딱 진짜 부정적인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아 이거 씨발 거르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아쉽습니다. 진짜 좀 올해 연말을 장식하는 마지막 대작 트리플 A급 게임이길 바랬는데 좀 많이 아쉬워서 어제 그래서 방송을 못했고요. 또 저녁 되니까는 예 어제 또 축구 있었죠. 대한민국과 포르투갈 있었는데 주영이랑 같이 이렇게 또 안방에서 주영이 노트북 갖다가 보고 있었어요. 아 한 골 먹히는 순간 제가 그랬죠. 4분 한 58초? 그때쯤에 골이 먹히는 바람에 야 끄자 야 꺼 이랬는데 좀만 더 보자 그러더라고요. 아 넌 봐라 난 잘래. 그래서 주영이 무릎 베고 잤어요. 자고 있는데 살짝 눈이 떠졌거든요. 이러고 그냥 흐리멍텅한 눈으로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야 골을 딱 넣더라고. 그거 보고 오! 하면서 야 이거 해볼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진짜 마지막에 후반에 얼마 안 남았었을 때 그 사람들이 손흥민 욕을 엄청 하더라고. 느그흥 그러면서 이런 거 보면 참 썩을 이 국민성, 비응신 같은 이 국민성을 보면은 굉장히 자국에 대한 혐수치가 차오르더라고요. 아니 손흥민을 왜 욕합니까? 그죠? 예. 손흥민은 내가 전에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손흥민 같은 그런 어그로가 엄청 끌릴 수밖에 없는 선수는 월드컵에서 활약을 잘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월클 공격수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는 그런 브라질이나 뭐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어그로가 한 보스몹이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더 예, 압박을 받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손흥민 한 명밖에 없단 말이에요. 메시가 활약 못하고 호날두가 활약 못하는 것처럼 예, 어쨌건 감독은 전단마크 해라 지시를 내린단 말이야. 손흥민도 마찬가지예요. 손흥민이 지금껏 기회 못 살리고 좀 때렸으면 하는데 한번 접고 그랬던 이유가 뭐겠냐고. 각이 안 나오니까. 에? 아직도 의심을 합니까? 아니 EPL에서 그렇게 우리나라 전무후무한 참 이 동아시아권에서 나오기 힘든 그런 저 예? 득점왕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저 자꾸 뭐 예. 방구석에서 그렇게 손흥민 보고 느그흥이니 뭐니 하다가 근데 결국은 보여주잖아요. 몇 명이 달라붙었냐고. 무지하게 많이 달라붙었는데 그거를 침착하게 끝까지 공에 대한 어떤 집착. 그게 손흥민과 이강인은 떡잎부터 다르다고 공을 안 뺏기려고 가진 저길 한단 말이야. 물론 패스하다가 어떤 그런 실수들은 있었겠지만 잘리는. 근데 거기서 끝까지 공 지키고 있다가 툭 쳐가지고 그거 그대로. 예. 난 진짜 이거 보면서 야 진짜 와 이게 손흥민이 이게 없으면 돌아가기가 힘들겠구나. 손흥민이 무조건 있어야만 했었던 거였구만. 예. 그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어제 재밌게 잘 봤어요, 축구. 예. 어제 방송을 킬까 하는 생각도 살짝 그런 후회도 들었었는데, 예. 아무튼 뭐 너무 재밌게 잘 봤고 어제는 아무튼 그렇게 휴방을 했습니다. 예. 이제 6일이죠? 6일인가? 5일인가? 예. 그때 또 축구하죠? 예. 8강전. 16강전, 예, 16강전. 그 다음 이제 8강전, 예. 그 다음 이제 4강전,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렇게 하겠죠. 예. 정정했잖아요, 여러분들 채팅창에서 정정하시기 전에 내가 먼저 정정했잖아요. 왜 까불어요? 강퇴 나갈래요? 말만 하세요, 보내드릴게요. 강퇴 당하실래요? 비글 제스테랑 지금이랑 텐션이 많이 낮아졌네. 아니요, 제 개인 방송은 원래 이렇게 나긋나긋하게 하는 그런 방송입니다. 승부차기로 이겨야 돼. 브라질은 뭐 이제 그런 거겠죠. 예, 브라질도 그런 거겠지만 아무튼만 진짜 정말 그 월드컵 세 번째죠? 16강 들어간 게. 예, 진짜 이 아시아 파워가 상당히 큽니다. 일본도 그렇고 어쨌건 우리도 좀 면이 쓰네요. 일본 보고 참 부러워했었는데 아휴 포르투갈 이제 어떡하냐 하면 사람들이 참, 예, 큰 기대를 안 했을 텐데 어찌됐건 마지막에 그 손흥민이 그 때려준 그 패스에 너무 좋았고 또 저 호날두 같은 경우도 예, 본의 아니게 우리를 모두 하나님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나이다. 예. 이제 호날두 같은 경우도 그 가만히 그냥 있었으면은 이제 뒤에 있는 선수가 때렸어도 충분히 골이 들어갈 만한 그런 거였는데 어떻게 그 허리 밑으로 오는 그 공을 갖다가 대가리로 예 그거 받아가지고 어떻게든지 자기가 한번 골 한번 넣어보려고 하는 그 집착은 광기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뭐 감독이 교체 사인 하니까는 거기다가 아이 씨발 나갔다 지랄이야 왜 이렇게 빨리 교체하려고 지랄이야 이렇게 욕했던 거. 예.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참 그 새끼는 좀 문제가 있다.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탐욕이 너무 크더라 보니까 병신. 근데 뭐 우리 입장에서는 고마운 입장이니까. 그리고 일단 사실 진짜 숨은 공신은 호날두도 호날두지만 나는 가나 키퍼라고 봐요. 전 이제 경기 끝나자마자 바로 가나 경기 봤거든요. 이야 그 슈퍼 세이브 미쳤더만요. 이거 그냥 박스 안에서 그냥 그렇게 때려놓는데 이건 무조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데 맞고 그냥 한 바퀴 막 돌아버리더만 진짜 공중제비를 돌더만. 가나가 우리도 못 가면 너네도 못 가라는 어떤 그 집착, 예, 그 물귀신 작전이라 그러나요? 예, 그렇게 끌고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나니까는 굉장히 좀 예, 좋더라고요. 고맙더라고 가나가. 뭐 축구 논평은 요 정도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깔끔했죠. 예. 아, 감기 걸려 죽겠네. 철학대 갔다 오고 나서 몸이 안 좋아졌어요. 예. 아, 진짜로. 면역력이 떨어진 건가? 그 안에 이렇게 약간 좀 위생관념이나 이런 좀 뭔가 질병에 대한 어떤 예. 관념이 제대로 안 잡힌 사람이 그 안에 분명히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감기를 옮았겠죠. 예, 감염됐어요. 감염. 근데 이게 코로나면 어쩔 거예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좀 감기 걸리고 그러면은 안 움직이는 게 제일 좋아요. 예, 모르겠어. 누구한테 옮았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아파. 아, 목에 침 삼킬 때마다 아프고 여기 기관지라 그러나요? 여기 저 목구멍 쪽. 예, 이거 있잖아요.
그 여기 뒤에 이제 벽이잖아요. 네. 입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존나 아파요. 이 부분이 이제 그 벽 부분, 예, 목젖 뒷 부분, 예, 요 부분이 존나 아파요. 예. 뻘겋고 부었어요. 여기 뒤에 이제 여기는 이제 목 이제 혀 뒷 부분이겠고 여기 뒤에 있는 벽, 여기 뒤에 있는 벽이 너무 침 삼킬 때도 아프고, 예, 죽었네요 아주 그냥. 지금 안 그래도 좀 저 독감이라 그러던데. 아 이거 씨발 어떤 새끼야. 어? 아무리 뭐 방송이 바쁘고 뭐하고 한다 그래도 좀 저 아픈 거 같고 그럼 바로 병원 가갖고 주사 쳐맞고 그래야지. 씨발 이거 병원 기고 그래서는 안 돼. 어? 맞잖아. 어떤 새끼야 이거.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 감성 유진이야? 맞나 진짜? 아. 감성 유진이 먹던 커피 형이 마셨더라고요. 아니야. 내가 처음에 마셨던 그 아이스티는 복숭아 그 코코팜처럼 안에 그 건더기 들어 있던 거였어요. 예. 그거 먹었어요, 저는. 그거 계속 끝까지 먹었어요. 예. 거기 가서 이제 저 뭐 섞이면 안 되니까. 예. 아무래도 좀 저 아밀레아제가 저처럼 이렇게 깐깐하고 면역력 이제 면역에 대한 어떤 강박이 있는 사람이 이런 저 아밀레아제가 섞이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처음에 딱 들어가서 그 찜 해놨던 그 그걸 계속 응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아마 빨대로 인한 전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기 워낙 좁고 하다 보니까 여러 명이 또 있다 보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기운도 잘 안 나고 막 설사하고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몸이 안 좋으니까 그 거실리는 채팅들 하셨다가는 쫓겨날 줄들 아시고요. 오늘은 좀 이렇게 잔잔하게 예, 입하고 털면서 또 방송 즐겁게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씨발 새끼들아. 그래요. 아 오늘 예 오늘 6시까지 하죠. 예 어저께 못했는데 어제 못했다고 또 지랄병을 하더라고요. 예 아니 게임이 족같이 나왔는데 그거 갖다가 나한테 뭐라 그래서 되겠어요? 예? 아니 봐봐요 스팀 평점을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했는가. 아침까지 열심히 방송하고 예? 요즘 만 개도 못 채우고 그냥 그렇게 계속 방송하고 있어요. 저 월초에 그래도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주고 싶어갖고 이렇게 내 마음을 모르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7만 5천원짜리 게임 지금 아직도 복합적이잖아요. 복합적. 예, 이거는 망했다는 거예요. 예, 대체로 긍정적. 예. 첫날은 부정적이어서 부정적. 지금 이제 급하게 패치를 했었는데 지금 보면은 최적화는 어디다 팔아먹었냐. 데드스페이스 생각하고 살 생각이면 무조건 걸러. 내가 데드스페이스 얘기를 몇 번 했습니까? 이 게임 얘기하면서. 아니 나라고 안 하고 싶었겠냐 이 말이에요. 방송을 게임이 족같이 뽑혔는데 이거 굳이 똥인지 먹어보려고 내가 방송 켜가지고 7만 5천 결제해가지고 헤헤헤헤헤 재밌다 하하하 이러고 하겠냐고요. 못하죠. 응? 그럼 이제 그 낮에 방송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에? 저거 말고 지금 뭐 할 만한 게 뭐 있어요? 없잖아요. 에. 다른 방송 하시면 되잖아 변명 그만해 라고 하는데 강퇴해 드릴게요. 예. 왜 그 자꾸 그 드높은 저의 권력에 자꾸 이렇게 도전을 하십니까? 일반 소시민이. 예 밟아 드릴게요. 어디 계세요? 씨발 새끼야 일로 오세요. 나가 이 개새끼야. 예? 나가 병신아. 건방진 새끼가. 아니 뭐 저 새끼가 뭐 아니 막말로 저 새끼가 뭐 저 시청료를 냅니까 뭐합니까? 예? 방송 그래도 그 낮에 켜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볼 생각이 있어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기어들어와가지고 어? 뭐하는 새끼야? 본 적도 없는 새끼가 어디? 건방지구만, 건방져. 시청료라도 내면서 방송에 대한 어떤 건의를 하거나 방송에 대한 향방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어? 그런 얘기를 하면 되지. 그냥 소비도 안 하고 공짜로 쳐즐기면서 씨발 바라는 건 뒤지게 많아요. 아니 내가 어제 안 킬라 그래서 안 켰냐고. 시청료 여기 있습니다. 아 우리 레오가 아이다 레오야. 형이 다음 주쯤에 한번 가자. 한 수요일 어때? 수요일 오전에 갈래? 수요일 오전 어떠냐? 응? 현재는 시청자들이랑 수평적인 관계라며 복종 나가! 닥쳐! 아 뭐 이렇게 말이 많냐 씨발아. 제일 지랄맞은 새끼들이 소비도 안 하고 저런 개자식들이야. 꺼져 들러붙지 말고 거머리 같은 새끼야. 안 돼 목요일 오전에 와. 어, 꺼져 들러붙지 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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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같은 날은 욕을 좀 해야 됩니다. 안 하면은 뭐 대단한 자기가 무슨 고객인 줄 알아요. 에? 아니 저도 방송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잠재 고객들을 위해서인데 저 새끼가 잠재 고객입니까? 그냥 잠재 개새끼예요. 그냥 블랙 컨슈머란 얘기예요. 예? 아니 뭐 시청료라도 내면서 방송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라고 그래야지 내가 몇 번 얘기합니까? 제 사정에 대해서. 예? 잠도 많이 못 자고 응? 아침에 누나 보고 와서 그러고 한 4시간이나 잤나요? 조금 늦잠 잤어요. 그래가지고 어쨌건 칼리스토 프로토콜 이제 하려고 딱 보니까는 평이 너무 안 좋은 거라. 아니 최신 그래픽카드 300만원짜리 그래픽카드 4090으로도 4K 60프레임이 방어가 안 될 정도라면 최적화가 잘못된 게임 아니겠어요? 어 그래 레오야 알겠다. 어 무조건 갈게.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4090으로도 4K 60프레임이 안 나온대잖아. 그럼 씨발 내가 하고 싶겠냐고. 예. 근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다 공지에다 쓰고 여러분들한테 어 내 사정을 좀 이해해 달라. 이 게임이 이렇게 나왔으면은 나 솔직히 이거 할 이유 없다 말을 좀 드린 거예요. 옛날 시청료. 그죠? 아이고 우리 아프리카 TV가 100개. 나이다. 나이다. 뭐해 뭐해 큥. 고마워. 기대를 했어도 존망 게임이라는데 기대를 왜 계속하냐고. 풍벌이도 안 되는 8만짜리 굳이 사서 사치를 왜 부려. 진성 콧박이가 정확하게 아주 저 아 저놈 저거 진짜 될 놈이네. 어 저놈이 정확하게 알고 있네. 어 진짜 올고준 놈이네. 머리가 딱 선 놈이네. 어 똑똑하다. 똑똑해. 말하면 알아먹잖아. 안 하는 데는 자유가 있다고. 그럼 야 그 크래프톤이 지금 배그 말고 사업 다 접었잖아. 어? 아 그 아리엘인가? 뭐 온라인? 아이엘 온라인인가? 그것도 접고 크래프톤 지금 배그 원툴로 회사 됐어. 근데 이번에 저 칼리스토 프로토콜 이거 해가지고 조금 도전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투자도 하고 그랬는데 아니 우죽하면은 어? 칼리스토 프로토콜에다가 저 크래프톤이라는 회사에 주식 투자한 사람들 눈깔 뽑으라고 한 얘기가 괜히 올라왔겠냐고. 어? 그만큼 실망스러운 작품이 나왔으면은 그런 게임은 외면하는 게 맞지. 내가 굳이 찍어 먹고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해야겠냐 이 말이야. 테라도 접고 엘리온도 접었다더만. 아무튼 그래서 아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어제는 그렇게 해서 뭐 좀 휴방을 하게 된 사유였고 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축구가 이제 새벽 4시라면서요. 오히려 좋아. 방송하다가 4시에 딱 이제 월드컵 딱 키면 되겠다. 예? 네? 그죠? 맞아 어제는 되게 기분 좋은 날이 됐었어야 됐어요 여러분들한테도.
호트님, 제 흐릿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의연하게 상응할 수 있는 비기가 있다면 지도 편달 부탁드려도 될까요? 미래가 안 보입니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예, 나가 죽으세요. 남에게 자신의 일을 이렇게, 아 물론 예? 그냥 뭐 고민 상담 같은 거야 뭐 할 수 있겠지만, 인생에 태어나서 내가 몇 번 얘기합니까? 지금 녹음기 몇 번 돌리는 거예요. 내가 고를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내가 태어나서 내 자신을 커스터마이징하고 태어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난 누구와 살아갈 것인가, 뭐 요 정도 큰 이벤트들, 예? 큰 어떤 그런 그 퀘스트들, 그런 것쯤은 자기가 선택을 해야죠. 예. 물론 뭐 배우자를 고르는 일에 대해서는 조금 주변의 이야기도 좀 들어볼 필요도 있겠지만, 왜냐면은 나 말고 다른 존재와 함께하는 거잖아. 이건 오로지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니니까. 예. 각진 사람들끼리 만나서 둥글둥글하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결혼인데, 그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내가 무슨 일 앞으로 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거는 오로지 내 스스로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병신 새끼야. 안 그렇습니까? 예? 맞잖아요.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내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자기 내면과 이렇게 자주 마주하게 된다면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해야 될지 그게 좀 더 빨리 깨달아질 거예요. 예. 그걸 깨닫지 못하면은 뭐 30살, 40살 가서도 그냥 회사 생활하고 그냥 좀비처럼 살다가 나중에 갑자기 머리가 띵 하는 날이 옵니다. 예. 그 무슨 날일까요? 후회한다는 거예요. 예. 후회한다는 거예요. 나는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나. 나중에 늦으면은 그때 가서 후회하면은 어쩌겠어요. 마음에 그냥 상념 덩어리만 질질 끌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 한 번 사는 인생 후회하지 않으려면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의 어떤 그 내면을 잘 마주할 줄 알아야 되고, 또 그 안에서 이렇게 또 선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입니다. 시발 새끼야. 아시겠죠? 예. 욕을 붙인 이유는 당신이 건빵이라서 그런 겁니다. 개새끼야. 아 진짜 여러분들 오늘은 좀 저기 시청료 좀 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자, 힘이 빠집니다. 명강이 감사합니다. 아프리카 TV님 고맙습니다. 네. 뭐에 킹 감사합니다. 아니 오늘만큼은 진짜 시청료 좀 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늘만큼은 내 자릿수 받아본 지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좀 쏩시다. 오늘 같은 네? 날이면. 채원이 100개 뭐해 큥 고마워. 풍게이지 키면은 한숨밖에 안 나와. 이게 뭐냐고. 이게 뭐냐고. 네. 자 오늘만큼은 좀 내 자릿수로 이렇게 딱 좀 예 게이지 좀 올려봅시다. 여러분들 저도 제가 뭐 어제 빼고는, 어제는 사실 변수가 있었던 거지 제가 뭐 제 태도에 대한 어떤 그 의심을 할 만큼의 그런 날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기옥 모아왔어 개자식아. 아니야 어제는 게임은 그냥 핑계고 네가 방송하기 싫어서 안 킨 거야 라고 한다면 내보내드릴게요. 저랑 이제 더 이상 인터넷상에서 마주하지 맙시다. 예. 낙가무라님은 나가실래요? 어떻게 뭐 블랙을 해드릴까요? 대답을 하세요. 개새끼야. 야 낙가무라 S 낙가무라 놀러 와봐라. 너 말해봐. 나갈래? 어? 물음표 치지 말고 뭔가 할 말이 있는데 지금 뭔가 권력 앞에서 말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 보니까
네 소신대로 얘기해. S.나카무라 빨리 말을 하라고. 팬가에 감사합니다. 네, 전 재산 준다. 아, 고맙습니다. 팬가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역시 말을 안 하는군요. 나 얘기했죠. 물지도 못할 거면 짓지도 마. 이 새끼야. 나가 이 새끼야. 몰라, 내 방송 태도에 대한 지적을 계속 하더라고. 시발년이 에드벌룬 한겨로 팬가입한 새끼가 열 받냐 안 받냐. 어제 오늘처럼 철구 휴방 때 조겐터이들. 아니 야 잠깐만, 나 이거 안 그래도 좀 얘기하고 싶어. 조겐터의 향방은 나도 몰라. 적어도 인수인계를 애들 멤버 한 명 한 명 해갖고 좀 저 단톡에 모아갖고 그러고 뭐 전달해준다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난 이제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어. 그런 게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다 같이 모이게 되면은 그때 내가 주영이가 파트 짜준 거에 대해서 전달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우리가 좀 준비를 해보자 라고 이제 얘기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인수인계도 안 해주고 그냥 그러고 뭐 공지도 안 올리고 이래버리니까 내가 모르지. 전화도 안 했어. 전화도 안 했어. 코트 형 진짜 아, 나가. 아, 좀 나가. 아, 자꾸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좀 귀찮게 하냐. 어 나가. 반파광님께서 입벌국에 감사합니다. 나이다 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반파광님 뭐해 뭐해 큥 고맙습니다. 입벌국에 감사합니다. 반파강님. 아니 근데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게 뭐 기뉴다가 뭐 그랬다 그러는데 아니 뭘 알아야지. 내가 어떻게 학생들 한 명 한 명 그러니까 그걸 내가 전달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단톡방이 파지면 거기서부터 이제 내가 이제 뭐 할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그랬다니까. 근데 공지도 안 올라왔지. 애들도 안 모아졌지. 이거 철구 탓하는 게 아니야. 야 적어도 그런 인수인계 정도는 해줘야지. 내가 그 다음에 뭘 해나가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야. 독심 내가 무슨 독심술사야? 방송 감이 좋고 안 좋고를 이런 걸로 가려내서는 안 돼. 내가 만약에 나섰었는데 내가 만약에 나섰어? 나서갖고 이렇게 했어? 근데 일요일 날 뭐 변수가 있어갖고 방송을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 다음으로 좀 미뤄지게 되거나 그래봐. 그러면 괜히 일 벌렸다가 내가 저기 덤탱이 쓰는 경우도 있다고. 일단 나랑 철구랑 지금 저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맞잖아. 이거에 대해서는 나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 내가 방송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새끼가 내 탓하는 거야? 내가 진짜 나쁜 새끼면 공지 안 썼어? 그냥 그럴 줄 알고 안 했어. 아유 몰라. 뭐 지가 그걸 뭐 어떻게 운영을 할지 어떻게 할지 한번 해보고 좀 아니다 싶으면 만다 그랬잖아. 그렇게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나쁜 놈이고. 무슨 말인지 알지? 나가. 속마음 온 나가. 강퇴.
나가. 속마음 나가. 저게 본마음임 나가. 세명 강퇴했습니다. 예. 그 장난을 치더라도 예, 그런 어그로 끄는 선동하는 장난은 치지 마세요. 제 방송에서는 그게 규율입니다. 예. 내가 뭔가 진지하게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럼 좀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장난치는 것 같다 그러면 장난으로 들어주시면 되죠. 표정 변화 없이 이렇게 진짜 진심으로 얘기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되겠습니까? 아이고 우리 에드발론 이뻐이고 289개 우리 정콩님께서 마에 마에 큥 감사합니다. 읍보는 거 같노. 나가 알라온 꺼져. 블랙해줄게. 꺼져 오지마. 블랙하면 그만이야. 전 저런 음침하고 저런 속보이고 뭔가 이렇게 음흉한 저런 새끼들은 이제 제 시청자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블랙입니다. 나가십시오. 저 그리고요 아프리카 모든 쪽지를 싹 다 거부해놨습니다. 예, 아쉬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꺼져. 블랙하면 그만이야. 맞아. 아니 나 진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뭐랄까 소비를 안 할 거라면 적어도 심기는 건드리지 말아야죠. 예. 소비도 안 할 거라면은 적어도 그런 방송을 하는 데 있어서 요이시쿠나레 물타기는 하지 말아야죠. 양진해요 형님. 요이시쿠나레 뭐에 뭐에 큥. 고맙습니다. 100개. 그죠. 발언권 없습니다. 저런 친구들. 아무튼 간에. 야. 이번 주에 코영 합방도 하고 큰 재미 졌잖아. 시궁방년들아. 얘들아, 오늘 왜 이렇게 저 일하는데 자꾸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나? 어? 안 가? 가. 가. 응? 아니 이놈들 내 옆에서 앉아있네. 가! 아니야 아니야 그 지금 내가 약간 감기 걸린 상태니까. 근데 콧물도 안 나오고 기침도 안 하는데 기관지 이 편도 이런 쪽이 좀 사갔어. 사갔다는 느낌 맞나? 침상 길 때 막 따갑고 목이 부었고 감기 맞잖아. 이런 상황인데 이제 강아지가 코 핥으라고 이렇게 대주고 그러면은 강아지한테도 좋지 않은 영향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안 좋을 때는 강아지랑 뽀뽀를 하면 안 돼요. 감기야? 알았어. 태훈이 형 나 모레 목포 가는데 추천해줄 만한 식당이나 음식 있어? 하당 먹거리 타운 가면 돼. 거기 내 중학교 동창 진현이가 하고 있는 목포에서 가장 장사 잘 되는 집이고 그런 데니까 가서 낙지 탕탕이 먹고 거기서 또 저 뭐야 낙지 볶음이랑 먹으면은 아주 맛있을 거야. 그리고 나가 씨발려나. 풍선을 쏘면서 얘기를 해. 가이드 역할을 바라면 씨봉생아. 새끼들은 가만 보면 다 그렇게 어떻게든지 가성비로 무료로 다 정보 얻어가려 그러냐? 어? 뱉겠어 빨리. 정보 줬으니까. 기본 반찬으로 조기 3마리 나오거든? 코트 형이 한 번 더 리필해서 먹어도 된다 그랬다고 리필 한 번만 더 해달라고 얘기를 하면은 될 테니까 만 원 뽑는 거니까 지금 나한테 만 원 싸. 정보 제공료 내놔. 다 죽여서 백다리 가보자. 네가 그 첫 스타트여. 나가. 블랙 꺼져. 나가. 나가. 오프닝 이렇게 강퇴쇼를 해야 돼요. 네. 그렇게 해야만
재방송에 기강이 삽니다. 예, 정말 기강 좀 잡아줘야죠. 너도 나갈래? 구멍 찾는 코튼 그래도 좀 오랫동안 방송 본 친구인데 진실을 호도하네. 지금같이 풍선 안 터지고 지금같이 힘든 시기에 꾸역꾸역 방송 켜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방송 열심히 한다는 모습 보여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나한테 소비도 안 할지언정 뭐라고? 방송 언제까지 던질 거냐고? 저런 인생 쳐던진 새끼를 봤나? 난 저런 새끼들이 너무 싫어요. 예? 야, 나가라. 예. 졸업장을 받을래? 아니면은 어떻게 할래? 열사라고? 저런 말한 놈이 열사라고? 뿌락치 새끼들은 나가. 열사? 나가. 나가. 너도 열사야. 그러면 나가. 나가. 열사 같은 소리 하네. 꼭 이렇게 찝어갖고 얘기하면 말 한마디 못하고 그냥 얼어버린다니까. 찝어가지고 채팅 읽고 대답해주면 말 한마디 못해요. 왜 그런 겁니까? 어? 아니 물지도 못하면 짓지를 말하고.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아이고. 전하, 어찌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 하십니까? 내 세상이니까 나가. 100만 남았어요. 나가. 나가. 아이고 우리 플래시 어서 온나. 100개 뭐해 뭐해 큥 고마워. 내가 만든 내 세상이야 개새끼들아. 아니 소비도 안하고 지랄맞은 새끼들 강퇴라도 하면서 그걸로라도 웃음 줘야지. 웃음 주기 위한 강퇴쇼의 뗄감이야. 강퇴쇼 뗄감으로 쓰임 당하고 싶으면 계속 그렇게 억까해봐. 웃음 뗄감이야 너네는. 그렇게라도 쓰임 당해. 그게 옳은 처사야. 오늘 뭐 먹나요? 글쎄요. 오늘 일단 주영이 와야 될 것 같아요. 주영이 지금 안방에서 자고 있나 쟤? 하루 종일 자더라고요. 친절하게 대답해 주죠. 저렇게 열 개라도 쏘면서 질문을 하면은 너무나도 친절하게 답해준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주영이 근데 지금 자고 있는 것 같아. 아니 하루 종일 자네? 많이 피곤했나? 제가 지금 외출을 너무 안 해가지고. 엄마 오랜만에 참치 먹죠. 영하로 존나 떨어졌잖아. 참치 비싸잖아. 이럴 거면 타 플랫폼 가서 300개 팬방이나 가시죠 형님. 나가. 재미도 없어. 나가. 재미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존노잼 새끼.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오늘 시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주영아 일어났어? 오빠. 어? 내가 일어나서 오빠 방송 세팅 해줬잖아. 아 그러고 자는 거 아니었어? 어, 나 계속 얘기했는데. 뭐 하는데? 나 지금 이제 씻고 준비하고 있으려고 했지. 그래 화장 다 하고 그러고 나서 와 옆으로. 종일 잤어요. 그러니까 어제 추울 땐 방어지. 어제 그 축구 보고 잠이 안 오더라고. 엊그저께 맨날 이제 요즘 생활 패턴을 또 다시 방송용 패턴으로 바꿨잖아요.
바이크용 패턴이 아니라 방송용 패턴으로 바꿔놓으니까는 요즘 잠을 자는 시간이 막 7시, 8시 이래요.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축구 끝나고 나서 기분 좋은 마음으로 뭐 맛있게 같이 밥 먹고 있는데 집에 계속 이제 있다가 보니까 이제 가드 오브 워 엔딩 보고 나서 이제 저는 모든 맵을 다 밀어버려요. 예. 그래가지고 뭐 해야 될 것들, 찾아야 될 것들, 보물 지도들 뭐 이런 거 있으면 싹 다 밀고 그런 작업을 하는데 월드가 총 8개 정도가 있어요. 그 8개 정도에서 2개 정도 지금 다 밀어놨거든요. 근데 그 옆에 이제 주영이 보고 그걸 시켰어. 너 아까 그 같이 방송 보던 그 저 월드컵 같이 보던 맥북 갖고 와서 옆에서 공략 좀 쳐줘. 그 맵 이름 알려줄 테니까 그 알파헤임 공략 쳐봐. 옆에서 딱 쳐요. 거기서부터 나 지금 화면 똑같이 맞췄으니까 지금부터 길 알려줘. 길 안내 도움이 해줬어 어제. 그래가지고 맵 하나 야무지게 밀어버렸어. 존나 이게 퍼즐 요소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아우 스트레스 받더라고. 혼자서 그거 다 깨고 하려면은 시간 엄청 오래 걸리고 한 장소에서 계속 추리를 해야 되니까 퍼즐 요소가 너무 많아요 이번에 가도버 같은 경우는. 그래가지고 그냥 빨리빨리 밀어버리고 이제 나중에 보스를 잡을 이제 그 각지의 보스가 광전사라는 보스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새끼들은 잡는데 한참 걸려. 공략을 좀 해야 돼. 약간 뭐 다크 소울 3, 뭐 엘든 링 약간 그런 느낌처럼 소울류 느낌이 나요. 패링도 보스가 뭐 도끼질 한 방 할 때 정확한 타이밍에 방패로 막아야 그게 패링이 되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경직도 이렇게 존나 올려갖고 경직도가 만땅 차면은 보스가 해롱해롱 거려. 뭐 그때 이제 대가리 도끼를 막 찍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잡는 거야. 근데 그건 이제 맨 나중에 할 거고 일단 그 세세한 그런 세부 퀘스트 보조 퀘스트들 싹 다 밀는데 주영이가 어제 좀 도와줬지 옆에서. 오빠 거기서 옆으로 가면은 거기 벽을 때려. 그렇게 해가지고 원래 그걸 혼자 하려면은 너무 귀찮아갖고 원래 저 안방에서 누워갖고 보통 침대에서 이렇게 플스를 하는데 아 안되겠더라고. 그래서 플스 여기다 해놓고 여기 모니터에 띄워놓고 여기다가 그 유튜브 영상 틀어놓고 재생하고 보면서 이렇게 공략집 보면서 이렇게 했단 말이야. 원래는 그렇게 이제 게임을 하는데 어제는 이렇게 도와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좀 빨리 밀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있다 보니까는 게임도 다 하고 나니까 좀 질려. 그래가지고 할 게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랜만에 우리 좀 바이크나 탈까? 그래가지고 바이크 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바이크를 타려고 샤워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헬멧 다 쓰고 둘이 이제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가가지고 이제 시동 걸고 이제 올라가는데 올라가자마자 진눈깨비가 존나 내리대. 눈이 존나 와요. 아이고 아까까지는 눈 오빠 이따가 눈 온대. 야 눈 진짜 와? 근데 밖에 지금 안 오는데? 나가도 되겠지? 둘 다 약간 예전에 바이크 타고 놀던 그 기억이 있어, 추억이 있어갖고 오늘 어쨌건 무조건 밖에 나가서 놀자 약간 요런 마인드로 무지성으로 준비 존나 했거든. 그래서 새벽 5시에 딱 나가자마자 진눈깨비가 존나 내려와. 이제 지하차장에서 올라갔는데 와 이거 좆됐다. 근데 아이 몰라 이러고 갔어. 좀 내리다 많을 수도 있겠으니까. 그래가지고 쭉 가는데 한 10분 가나? 갔나? 10분 갔는데 약간 눈이 아니라 이게 나 눈이면 괜찮겠어 오히려. 눈이 아니라 무슨 얼음 덩어리 같은 게 그러니까 우박은 아닌 것이 얼음 조각 같은 게 막 내리더라고. 그래갖고 이게 헬멧 실드에 닿으면은 다 녹아가지고 이렇게 물처럼 흘러내려. 비 맞는 것처럼. 그래서 괜찮겠네 그냥 비 오는 정도겠네 하고 그냥 갔단 말이야. 내 바이크는 이제 워낙에나 그냥 전천후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가는데 이게 물이 얼어버리는 거야. 예. 물이 얼어버려. 가는데 스트로트를 감는데 그냥 바람 맞으니까 이게 얼어가지고 눈꽃이 내린 거야 어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치우니까 눈이 그냥 쌓이더라고. 얼굴에 눈이 쌓여.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다시 돌려가지고 다시 집으로 왔죠. 와가지고 그냥 아 괜히 준비했네. 아주 이따가 그냥 그러고 자고 일어나서 오늘 방송 준비하고 했죠. 어제가 근데 제일 온도가 낮았었어요. 영상 7도라고 하더라고. 근데
오히려 영하 막 5도, 10도 이럴 때 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영상 1도, 빵도 이럴 때 눈이 내리더만 오히려 눈 내리는 날이 좀더 따뜻한 것 같아. 난 추우면 눈 오는 건줄 알았더니. 얘기하는 동안 집중 못한 새끼들 쳐낼게요. 나가. 꺼져. 나가. 나가. 싹다 쳐내. 오늘 이영자랑 박완규 합방 기대하겠습니다. 아,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그 조겐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어. 전혀 나 지금 감이 안 잡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아무튼 이제 어제부터 해가지고 한풀 꺾인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그 시베리아 강추위가. 다음 주부터 영상이네. 영상 8도, 영하, 아니 그 영상 8도, 영상 3도 이러네. 최고온, 이 최저온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 자동으로 나와. 근데 휴방 아닐 때 휴방하는 거 10여 명. 아이고, 우리 구멍 찾는 코트가 이 빨국에 뭐해, 큐. 고맙습니다. 휴방 날이 이제 월요일, 화요일인데, 내가 그동안 얘기한 거못 들었나 보구만. 하지만 별풍선 많이 샀으니까 봐주겠어. 목 아파. 사랑합니다, 형님. 왜 이리 골랐어요? 아이고, ESFP2 어서 온나 100개 마이 큐. 지금 샤워하고 있네. 아, 뭔가 좀 따뜻한 국물류를 좀 먹어야겠다. 김치찌개 같은 거 먹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아, 지금 목이 너무 아파서. 그래, 굳이 김주영 음식 요리 시키는 것보다 그냥 지금 빨리 시켜놓고 같이 먹는 게 훨씬 낫겠다. 인정? 죽을 먹어야겠다, 죽. 죽이 낫지. 아, 이렇게 몸이 안 좋을 때는 죽을 먹는 게 최고야. 죽을 먹어야겠어. 죽 먹는 거 별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 그러면 다른 거? 나 배민 원으로 보고 있는 중입니다. 배민 원으로. 마라탕 시킬까? 마라탕 집이 있네, 지금. 열혈 컷몇 개야? 열혈 컷몇 개야? 뭐야? 아이고, 정말 오늘 몇백 개 쌌다고 네 자릿수도 안 쌌으면서 열혈 컷몇 개냐고 물어보는 거는 조금 저기다. 뭐야? 소고기 집 와가지고 저 뭐야? 육개장 같은 거 하나 8,000원짜리 시켜놓고, 제일 비싼 메뉴가 뭐예요? 물어보는 거잖아. 하지 마. 뭐야, 뭐. 그냥 순수 궁금증에 물어본 거야? 그래도 묻지 마. 응, 이제 안 쏠게. 야, 쏘지 마! 아이고, 정말. 이런 얘기 했다고. 그거 더럽게 먹고 맞춰줘야 되네, 성격이. 이 정도는 쪼크로 받아들일 줄 알고 그래야지. 안 싸도 돼요.
마라탕 시킬게요. 마라탕.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아, 우리 구멍 찾는 코트가 뭐해? 큥. 고맙다. 우리 구멍 찾는 코트 너무 야무지고. 마라탕을 시키려면 이거저거 많이 시켜야 돼. 일단 내가 추가를 넣는 거를 입으로 중계해 줄게. 바로 나는 일단 마라탕을 불닭볶음면 정도의 매움으로, 그리고 땅콩 소스는 무조건 빼. 뭐 딴딴맨도 아니고 땅콩 소스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마유를 뺍니다. 마유. 마유가 이렇게 좀 뭔가 씁쓸쌉싸한 맛이거든요. 마유 빼주고요. 불닭 정도 마유 빼고, 킹크랩 완자, 갑오징어 완자, 문어 완자는 안 추가 안 해. 왜냐면 문어 완자에서 이상한 텁텁한 냄새나. 어묵 완자, 두부 모양 피시볼. 다 3,000원치 추가한 거야. 깐새우 새꼬치 플러스 깐새우. 깐새우 새꼬치면은 가만히 있어봐. 칵테일 새우같이 약간 조금 이렇게 생긴 거, 그거 이렇게 3개씩 꽂아놓은 거 그걸 3개 준다는 거잖아. 그게 3,000원이라고? 마리당 그러면은 마리당 한 300원 되겠네? 그지? 요것이 추가시켜야겠다. 깐새우. 그리고 이제 벌써 24,000원이야. 그 다음에 팽이버섯 안 넣고, 새송이 안 넣고, 푸주 1,700원, 감자 1,700원, 그리고 두부피 1,700원, 그리고 먹튀 금지, 메추리알 3알. 좋아. 메추리알 3알. 리뷰 이벤트로. 그렇게 땡기는 그게 별로 없네. 아, 이러면은 그냥 깐새우 6,000원어치 추가해야겠다. 깐새우 6,000원어치. 고기를 안 넣어요, 나는. 아, 근데 그것도 없네. 저 뭐야, 그 연근도 없고 여기 좀 에바 같은데? 과연 맛있는 곳이 맞을까? 에바인데 연근이 없는 마라탕이라. 난 무조건 연근. 아, 가게 정보 한번 보라고? 가게 이름은 마라 땡땡인데 상호명은 땡꼬치로 돼 있어. 그럼 뭐냐, 자기들 주종목이 아닌데 그냥 개수 늘려가지고 어떻게든지 돈 벌려고 하는 거야. 장인정신 없이. 안 먹어 씨발. 그리고 솔방울 오징어가 무조건 있어야 돼. 다른 데다가 해야겠다. 여기는 주종목 맞네. 불닭볶음면 정도의 매움? 아니다, 신라면보다 매움. 여기 좋을 것 같아. 아니? 불닭볶음면 정도 매움. 그 후기 약속.
형님 장통이 쪽쪽 혼나야겠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 그래 장통이 어서 온데 어서 오고 장통이 장통이 어서 아 너 기침 슬슬 하는 거 보니까 진짜 감기 제대로 올 맞네. 아 내일 병원 가야겠다. 감기 걸리면 찝찝해서 못 있겠어. 어 살짝 미열도 조금 있고 헛구역질 계속하고. 속주 청경채. 이것만 시키고 할게요. 어, 연근. 그렇지, 연근이 있어요. 연근. 감자. 단호박 필요 없고. 수제비? 오, 수제비 재밌겠다. 수제비, 건두부, 푸주, 두부피. 새우, 쭈꾸미, 솔방울, 오징어. 새우 환자, 문어 환자, 갑오징어 환자. 어. 이제 추가 메뉴, 이제부터. 갑오징어, 갑오징어, 문어, 문어,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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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부 피시볼, 두부 피시볼. 그리고, 솔방울 오징어 하나 더 추가. 이렇게 해도 26,000원이네? 마라탕은 3만원 좀 넘어줘야 되는데. 비엔나. 아 비엔나 별로. 면은 안 먹거든요 제가. 고구마 떡 요거 좋다. 오케이. 바로 시켜줄게. 배달비는 2,600원에서 3,600원 사이인데요. 아. 2,600원이네. 오케이. 금방 시킬게. 어, 1,000원 할인받으면은 1,600원. 배달비. 야무지네. 어, 괜찮네. 시켰어요. 고기는 안 넣어. 나는 저 마라탕에 고기 안 넣어요. 양고기, 소고기 전혀 일체 안 넣습니다. 왜냐? 키티 언니님 2개월 연속 구독 감사합니다. 어. 나는 그 차돌박이나 이런 고기들은 육개장에 들어가도 싫고 차돌박이 짬뽕도 싫고 다 싫어. 이 위에 고기 기름 둥둥 떠 있는 게 되게 느끼하고 그 특유의 불맛 그거 싫어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나는 차돌박이나 이런 류의 고기들은 그냥 구워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어 계속 먹다 보면은 뭔가 이게 좀 어 그 탄내 나는 거를 계속 먹다 보니까 그렇게 좋지가 않더라고. 그 깔끔한 그냥 그런 국물이 좋지. 어. 백탕 베이스에다가 마유 넣지 않고 맵게 만든 딱 그런 마라탕 좋아해. 어, 뭐 본연의 마라탕이랑은 조금 다르죠. 예. 무슨 말인지 알죠? 국물은 빨갛죠. 그러니까 백탕 베이스에다가 마유를 안 넣는다. 그 말은 무엇이냐? 이렇게 뭔가 좀 그 막 석탄 맛? 어, 그, 막, 이렇게 좀, 그, 우리 닭발 같은 거 먹을 때, 뭐, 이렇게 훈제라고 해가지고, 막 그런 탄내 같은 거 나잖아. 그걸 별로 안 좋아해요. 어차피 그것도 다 저거야. 목초액. 목초액 그거, 저, 냄새 나게끔 하는 그냥 그런 거라서 좋은 게 아니야, 별로. 아무튼 뭐 야무지게 좀 저 시켰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 내가 말하는 마라탕 뭐냐면 백탕을 먹으면 안 돼. 백탕을 베이스로 이제 만드는데 마유를 안 넣을 뿐이지. 마유를 안 넣으면 위에 기름 둥둥둥둥 떠 있고 막 빨갛지가 않아. 어. 근데 약간 국물 색깔이 약간 오렌지빛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도 그 매운 그건 너, 들어가거든. 매운 소스가 따로 있어. 마유는 쌉쌀한 맛이 마유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마라탕 좀 먹어본 사람들 알 텐데. 얼얼한 맛 맞아. 그 쌉쌀하니 얼얼한 맛 그 맛을 빼야 돼. 난 그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뭐 고수도 싫어하고. 안 되겠다. 나 오늘 감기약을 좀 때려야겠다. 이게 뭐야? 조겐터 방제로 가고 있네. 먹미 감성유진 조겐터 다슬씨가 6만개 그럼 리더는? 뭔 소리야? 단비 조겐터 신입생 단비였습니다. 동갑독시 6만개 가능할까요? 이게 뭔데? 뭔 소리야? 뭔 말인지 모르겠다. 친구비가 뭔지도 모르겠다. 쿠쿠다슬이 6만 개 받았다고? 철구 팬덤에서 6만 개 정도의 풍선이 이렇게 들어가서 자기들도 좀 받고 싶다. 뭐 이런 어떤 하나의 어필이었다. 그게 뭐? 그게 뭐? 그럼 잘못된 거예요? 나도 받고 싶은데? 나도 6만 개 내놔.